승리를 거둔 모습이고 오늘 경기 스타트 오브 더 데이를 저희는 바로 위장면 서정훈 선수의 세기 석점포 장면으로 꼽아봤습니다. 이 장면을 빼고는 뭐 오늘 경기를 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서정훈 선수가 직접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당시의 좀 그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. 글쎄 뭐 일단 지금 헤인즈 선수가 페네트레이션이 좋기 때문에 예. 일단 그쪽을 좀 이제 딴 선수 이제 밖에서 나와서 기다렸다가 헤인즈 선수한테 이제 헬프가 갔을 때 나오는 슛을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. 그게 뭐 오늘 뭐 생각대로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예. 뭐 던질 때 느낌은 딱 들어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. 글쎄 요즘은 뭐 아무 느낌도 안 들고 사실 워낙 지금 저희 안 되고 뭐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당황스러운 마음입니다. 뭐 출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뭐 네. 오늘은 저희는 이제 서장훈 선수가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뭐 김주성 선수하고 항상 그런 그 어떤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.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서장훈 선수가 팀을 해주고 팀이 이겨서 더욱더 좋지만요. 네. 헤인지 선수하고 오이데이지 선수하고 비교를 좀 한번 해주실래요? 일단은 오이데이지 선수 뭐 구준 일을 열심히 해주고 또 리바운드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선수인데 아무래도 예전에 그 삼성에서 용병이 두 명 뛸 때랑은 조금 이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득점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수비하기가 너무 좀 수월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헤인지 선수는 뭐 지금 키가 좀 작고 이제 골밑 수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 한 3시즌 이상 한국 농구의 KBL에 가장 특화된 좀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예. 연패를 당하는 동안에 팀 분위기라든지 또 본인의 느낌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글쎄 뭐 농구 제가 20년 넘게 해왔는데 정말 가장 개인적으로 힘든 이제 시간이고 뭐 농구하면서 이렇게 지금 상황 이런 상황을 맞아본 것도 이제 처음이고 또 팀을 제가 새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이나 그런 문제점들을 저한테서 찾는 거 뭐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뭐 오늘 한 게임 이겼다고 하지만 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당혹스럽고 저도 지금 뭐 제가 가장 부참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서장훈 선수가 뭐 지금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문제점을 본인에게서 찾으려 하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조금 좀 그 부담도 느꼈다 이런 말씀. 뭐 경기를 치르면서도 서장훈이라는 이유로 좀 억울함을 많이 좀 당하기도 합니다. 오늘 경기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았는데 화면에서 좀 보시죠. 이 장면 안 닿죠? 안 닿습니다.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. 사실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이제 서장훈 선수가 본인이 어떻게 느낄지가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. 글쎄 뭐 제가 이제 예전부터 뭐 항의가 좀 많고 그런 선수로 잘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뭐 상대방이 치지 않고 예. 제가 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어거지를 쓴다거나 때를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제가 선수생활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뭐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좀 더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무시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팀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이 장면 때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죠. 링을 손을 쳤단 말이죠. 이거 완전 골카운인데 말이죠. 김정 선수가. 근데 이게 또 노카운으로 됐단 말이죠. 예. 뭐 오늘 그 불이익을 한두 번씩이나 당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팀이 이겼으니까 일단 넘어갈 수 있는 그 분위기고요. 체력은 요즘 어떻습니까? 그래서 이런 얘기 저 지금 하기가 저거한데 사실 뭐 올 시즌에 지금 저희가 속 잘 안 됐고 그래서 시합을 사실 많이 제가 뛰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
특별한 체력적으로 뭐 문제는 없습니다. 예. 아, 그런데 이제 승리 축하 인터뷰인데요. 너무 좀 분위기가 좀 어두운 방향으로 좀 흐르는 것 같고. 네. 아, 마지막으로, 마지막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팬 여러분들께 이제 한 말씀 좀 해주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단 창원의 그 열기가 상당히 그 대단하고 열정이 강하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과 너무 저희가 연패했고 홈에서 더더군다나 계속 졌기 때문에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일단은 뭐 어찌됐든 어떤 뭐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반성하고 또 헤인즈 선수가 왔으니까 다시 한번 추드려서 한번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네. 다음 주에 또 이제 홈에서도 연패 탈출하는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경기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